네, 발라드의 전설이라고 할수 있는 신승훈 씨가 지난 주말 콘서트장에서 팬들과 함께 행복한 새해를 맞았습니다. 2005년 일본 진출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던 신승훈 씨. 올해에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동시에 노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더 신승훈 쇼 현장을 찾아가 아직도 욕심이 많은 그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승훈입니다.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네. 항상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성의껏 오래간만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하고 취조를 하더라도 충실히 대답을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을 네. 또 그 콘서트로 마감을 하게 되셨어요. 네. 의미가 참 두 가지가 있어서요. 15주년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일본에만 너무 있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이 너무 성화가 되게 이렇게 원성이 잦아지셔서 그래서 콘서트 하게 됐고 또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콘서트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30, 31일 날 콘서트 한건 처음이에요. 15년 만에.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콘서트가 됐고 기억이 오래 남을 콘서트일 것 같습니다. 공연장 로비에는 신승훈의 공연을 보기 위해 단체로 호텔과 비행기를 예약했다는 일본 열성 팬들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한국と日本と中国で大変お忙し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期待していますので体に気をつけて頑張ってください。大好きです。とっても嬉しいです。会えて嬉しいです。日本から来た甲斐がありました。 지금의 신승훈을 있게 한 15년 전의 데뷔곡이자 동시에 일본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기도 한 미소 속에 비친 그대로 더 신승훈 쇼의 막이 올랐는데요. 그보다 더 따사로워. 정말 오래간만이죠? 네. 네. 기대 많이 했었습니다. 두 곡 끝나고 나면 어떤 함성 소리가 나올까 했었는데 뭐 생각만큼은 아니었어요. 애쓰지 마세요. 이날 객석에서는 김민종, 윤정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만 잡아요. 일본 앨범과 콘서트 준비로 여념이 없었던 신승훈의 2005년. 지난 주말의 콘서트는 팬들의 요청에 의해 갑작스레 잡힌 스케줄이었다고 하는데요. 12월 달에 30, 31일 날 공연장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누구든지 공연을 해본 사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연 기획사에서 형 15주년인데 콘서트 안 해요. 야, 니네가 잡아봐. 니네 능력껏 잡아봐. 그럼 할게. 그랬는데 정말 잡아왔습니다. 2005년의 마지막을 일본 팬분들이 몇백 명이 와서 네. 축하를 해주시는 그런 소감이 정말 대단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제 콘서트에 오셨던 그 일본 팬 여러분께서 저 한국에서 콘서트 하면 꼭 갈게요 그랬는데 설마 그랬어요. 30, 31일 어떻게 올 수 있겠나 그랬는데 정말 많이 와주셔가지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so 15년 동안 함께해준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 등을 솔직하게 글로 전한 신승훈. 비록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일본 팬들에게도 그 진심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년 중 가장 의미 있는 날 공연장을 찾아준 관객들을 위해 마음껏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됐는데요. 너를 닮아가 진짜 부러워 숱한 커플 속에 낯익은 또 한 커플 개그맨 김진수와 유명 작사가 양재선 커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직 안 맞추죠. 자, 때로 안 오세요. 요총각 신승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죠.
오늘의 사랑이 내 사랑이.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이 죽일놈의 사랑에 삽입돼 요즘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곡 그래도 사랑이다를 처음으로 무대에서 공개한 신승훈. 객석 반응도 대단했는데요. 오늘 아마 처음으로 그래도 사랑이다라는 노래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 콘서트 했을 때 그 노래 전주 딱 나오는데 무슨 뭐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나올 때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신곡의 힘은 좀 큰 것 같아요. 한국 앨범은 제가 8월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 앨범이 이제 진행될 것 같아요. 일본, 중국에서 아마 1월, 3월 뭐 요즘에 하고 5월 달에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해외 콘서트 좀 있어서. 그리고 아마 빨리 곡을 써서 8월경에 신곡을, 신보를, 10집 앨범입니다. 예, 내야 될 것 같아요. 더 신승훈 쇼의 트레이드마크. 객석과 함께 즐기는 댄스 타임으로 새해 맞이 공연의 열기는 점점 더해갑니다. 저희 음악도 깊게 뿌리 내리고 가지를 넓게 뻗어서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 날, 2000년 마지막 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너를 위로하지만 2006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요. 이루어졌던 거, 아니면 못 이루셨던 거, 이루어졌던 거는 더 크게 되기 위해서 더 굳히시고요. 못 이루신 거 있으시면, 2006년에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노래해서 2006년, 금년에는 또 한국에서 또 앨범 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노래 부르는 그런 자리. 그때 또 YTN 스타가 또 나와주실 거라 굳게 믿으면서, 예,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마이티 앤 스타 안채린입니다.